자, 좋아. 오늘의 심퇴하고 우리 이제 그다음에 하나 더 하긴 해야 돼. 자, 일단 쌤이 여기 쭉 써줄 테니까 너잘 보고 심퇴는 열심히 할 거지? 그래. 자, 일단 나. 이건 나야, 나 미. 그다음에 토끼. rabbit. 그다음에 길. 우리 이제 뭐 다니는 길 있잖아? 그다음에 열쇠. 요네 가지가 들어가게 문장, 짧은 문장 만들기를 한번 해봐봐. 순서는 상관없어요. 순서 상관없고, 나는 내가 나를 뭐 이렇게 막 바꿔서 써도 괜찮아. 했어? 뭐 잠시 멈춤하고 할까? 시간 없어. 내가 못 기다려줘. 빨리 쓰고 와봐봐. 써봤니? 아, 좋아. 자, 그러면 풀이를 알려줄게. 나는 진짜 나야. 그리고 토끼가 뜻하는 거는 너의 배우자. 그 다음에 길이 뜻하는 거는 인생. 그리고 열쇠가 뜻하는 거는 돈이래.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? 뭐 요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. 내가 토끼랑 길을 가다가 열쇠를 주웠다. 그거 완전 괜찮지?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차곡차곡 돈도 모으는 거. 자, 그다음에 이제 가끔 한 반에 몇 명씩 있더라고. 조금 소위 이제 결혼 잘했다 이런 친구들. 뭐라 그래?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열쇠를 문 토끼가 나에게 뛰어왔다. 아, 요런 거 괜찮지? 자,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슬픈 친구들이 있어요.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, 내가 열쇠를 들고 길을 가는데 토끼가 열쇠를 물고 도망갔다. 요런 친구도 약간 힘들어질 수 있어요. 그지? 자, 그래서 고런 뭔가 내가 남긴 풀이가, 오, 뭔지 잘 모르겠어요, 쌤. 이런 친구들은 Q&A에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이제 비밀글로 여러분한테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또 가끔씩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. 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심리 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약간 오은영 박사님 만나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?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진짜 없을 것 같지? 내가 이거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해봤거든. 정말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해봤는데, 보통 두반 걸로 한 반씩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. 뭐라고 정리하면, 나는 길을 가다가 열쇠로 토끼를 찔렀다.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, 뭐 새장에 갇힌 토끼를 열쇠로 열어줬다.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, 하여간 희한한 답들이 나오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어주시고. 내가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대답이 나왔다라고 하면, 아, 너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. 그지? 인생은 공부가 다는 아니니까 일단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래요.